가이 장수가 많이 없어요. 그렇죠? 그런데도 이 기도서가 참 우리에게 주는 그 진리의 말씀은 상당히 폭이 넓습니다. 그폭 중에 가장 큰 것들이 뭐냐면 내가 주의 종이야. 내가 주의 종으로 발탁이 됐을 때에 내가 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 하나님이 나에게 사역을 맡긴 일을 어떤 방법으로 감당해야 되느냐? 그 감당하는 것들은 어떤 과정을 통해서 내가 훈련되고 내가 교훈을 받아야 되는지 이런 구체적인 것들을 우리에게 명시하고 있습니다. 사실 디도는 그 성경에 그렇게 많은 것들을 쓰고 읽게 하시는 분은 아닙니다. 그러나 그 디도라는 분한 분을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이 나타나가지고 역사하시는 그 과정들을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기 때문에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디도서는 그 여러 가지 면에서 우리가 볼 수가 있지만은 이첫 번째는 그 디도의 인적 상황을 보면은 디도라는 말이 자체가 공경한다 그런 뜻이에요. 근데 이 실제 디도는 삶을 보면은 공경하며 사는 그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도바울과 좋은 관계를 맺으면서 또 사도바울이 참 아들처럼 세워진 나 대신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복음을 전하는 그런 자로 불려지게 하시고 믿기 때문에 사도바울이 편지를 보낼 때는 디도를 통해서 가져가기도 하고 이런 귀한 사역을 감당합니다. 그 말씀 그대로 공경하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 다음에 헬라인이고 바울의 믿음의 아들이라고 그 디도서 1장 4절은 얘기를 하고 있고 신실한 도역자다. 이 고린도후서 8장 23절에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그레대 교회의 목회자의 일을 감당하는 자로 사도 바울이 선택을 합니다. 시대적인 배경을 보면은 AD 1세기 후반경에 주로 활동한 그 무대가 되어 있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승천과 오순절 성령 강림 이후 예루살렘에서 태동한 초대교회가 로마 제국으로 확장되던 때였습니다. 이때는 초대교회가 상당히 모든 게 세들이 안돼 있을 때예요. 예배를 보는 방법도 세들이 안돼 있고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는 그런 것들도 신앙 안에서 세들이 안돼 있는 그 초대교회의 모습에서 이 모습에 혼탁한 것들을 정돈해라 하면서 사도 바울이 이 디도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때 바울의 3차 여행 정도에 동참 복음 전파사에게 헌신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초대교회의 미비 및 이단의 공격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던 그레데 교회를 비롯 안디옥 고린도 교회에서 목회를 하도록 이렇게 지시를 하고 있습니다. 이 성품을 우리가 좀 보면은요, 몇 차례 고린도 교회에서 파송된 성실하고 믿음직한 자, 고린도 후서 8장 6절, 16절, 24절, 10절, 17절에 보면은 명시되어 있습니다. 바울이 크게 아끼고 그로 인하여 위로받을 정도로 매사에 헌신적이고 진실한 자였다. 이 아주 진실하고 그냥 하나님 목전에 아주 성실하고 신실한 사람이다 그 말이죠. 거짓을 모르는 사람이다 그 말이죠. 요새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목회자들이 교회 안에서 오히려 좋은 거짓말을 하면은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을 돌린다고 하면서 하는 거짓말이 얼마나 많은지 아십니까? 내가 거짓말을 한다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이 거짓말로 인해서 하나님의 복음이 전파되게 하기 위해서 한다는 얘기를 수없이들 합니다. 과연 우리가 성경적인가를 한 번은 판단해야 될지. 물론 성경에 보면은 거짓말하는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그로 인해서 하나님의 일이 감당됐던 일도 있어요. 그거는 조그만 수시에 초과합니다. 그 포션이 많은 게 아닙니다. 우리는 더큰 진리를 우리가 깨달으면서 그 진리 안에서 움직이지는 우리가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바울이 크게 아끼고 그로 인하여 위로받을 정도로 매사에 헌신하고 진실한 자입니다. 목회자가 얼마나 고독합니까? 정말 골방에 가서 눈물 흘며 기도할 때가 한두 번이 아닌 게 목회자들입니다. 아버지 종들입니다.
이 종들 바울도 그랬다는 거죠. 이 바울이 이 디도를 통해서 마음의 평강을 찾게 하고 위로를 받는 그런 이 사역을 디도는 했다는 거예요. 요새 우리가 이런 분들 보기 힘들죠? 우리는 보기를 힘들다고 하기 전에 내가 그런 사람들이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 많은 고린도 교인들을 잘 인도하고 존경받은 현명하고 열성적인 사랑이 많은 자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고린도 후서에 보면은 7장 5절, 6절, 15절에 그런 말씀으로 우리에게 대변하고 있습니다. 그러해도 교회에 부족한 것을 바로잡기 위하여 남겨질 정도로 일을 처리하는 능력이 뛰어난 자며 지도력이 있는 자입니다. 디도서 1장 5절에 보니까 그곳에 그런 여건 때문에 바울이 디도를 보고 거기 머물러 있어라 그러면서 그 교회를 목회를 하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날 우리가 이러한 참된 그런 말씀들을 얼마나 우리가 섬길 수 있는지 한번 우리를 바라볼 수 있는 기회가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지금 시대에 참 하나님의 말씀이 물결같이 폭포수같이 파도같이 밀려오는 때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말씀 중에서 내가 쓴자리를 파악하는 사람은 그리 많지 않습니다. 그 파도같이 물려오는 그 말씀 안에서 나를 그 말씀으로 나를 복종시키고 내가 무릎을 꿇는 종들은 얼마나 있는지요. 그곳에 나는 무엇에 조금이 서 있는지 나의 위치는 어떤 것인지 우리가 표현할 수 있습니까? 증거할 수 있습니까? 남에게 담대하게 설명할 수 있습니까? 이 모든 것들을 우리가 다시 한번 바라보고 되새기는 이런 귀한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 디도서를 보면 말이죠. 본서는 로마 1차 투옥에서 풀려난 바울이 마게도냐와 아가야 지방을 여행하던 중에 그레데 교회에서 목회하고 있던 믿음의 아들이자 사랑하는 동역자인 디도에게 교회의 조직과 질서를 확고히 하기 위한 목회 지침을 주고자 써보낸 서신입니다. 바울은 AD 63년경 로마 1차 투옥에서 풀려난 뒤 곧바로 소바나를 방문하고 거기서 에베소 빌립보 교회, 고린도 교회 등을 방문하기 위해 여행하던 중 그레데에 들렀다가 그레데 교회의 심각한 문제점들을 인지하고 디도를 그곳에 남겨도 그 같은 문제점들을 바로잡도록 조처하였다. 그런 뒤 바울은 마게도냐 지역으로 돌아와 후 디도에게 본서를 써 보낸 것입니다. 자, 바울이 디도가 목회하는 그 교회를 갔어요. 가보니까 이 도대체 이 바울이 이 교회의 모습을 보니까 큰일 났거든요. 그래서 디도를 그곳에 아주 너 여기 있어라. 여기서 목회해라. 그러면서 지침을 줍니다. 목회의 지침이 어떤 거냐. 이 혼탁된 교회를 정돈해가지고 올바로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를 드릴 수 있는 교회로 만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 역사하는 교회로 만들라는 겁니다. 이것들을 지시하면서 바울은 거기를 떠나고 돌아온 후에 디도에게 주금 디도서를 편지를 써서 보내주고 있습니다. 당시 바울이 이 디도를 교회의 목회자로 머물게 한 곳이 그레데는 지중해상에서 네 번째 큰 섬으로 소아시아와 유럽을 연결하는 요충지였습니다. 이 섬 사람이 주꾸미나 옛날이나 같은 것 같아요. 아주 미신 많이 섬기고 또 이 생각이 아주 애로해요. 어떤 생각을 폭넓게 하질 못해요. 왜 그러냐면 주의 환경이 한정된 곳에서만 살게 해서 그랬던 것 같아요. 주꾸미도 한국의 섬에 가보면요. 생각하는 게 넓질 않아요. 그래도 요새는 텔레비가 다 들어가 있어서 육지와 연결이 되어 있으니까 다행인데 우리가 어렸을 때만 해도 섬에 가면요. 육지에 있는 사람하고 아주 먼 데서 사는 사람 같이 우리는 느끼곤 했어요. 그랬던 것 같이 이 섬도 조금 그렇다는 거예요. 예? 이 섬이 바로 그런 상태에 있다는 거죠. 그 사람들이 로마인에 대한 강한 적대감을 가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로마의 지배에 대항하여 자주 폭동을 일으키고
또한 이곳에는 초대교회 당시에 양대 이단인 유대주의적 이단과 영지주의 중 특별히 유대주의의 영향을 받아 할례시와 같은 형식적인 구약 율법 준수를 구원의 필수 조건으로 내세우는 유대의적 이단 곧 율법주의로 인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의 진리가 상당히 왜곡되어 있는 것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도덕적으로 극도로 타락한 헬라 문화의 영향으로 불신자인 그레대인들은 물론이고 심지어 그레대 교인들 성도들 중에도 나태와 방종에 빠진 자들이 상당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 중에는 신앙과 행위는 전혀 무관한 것이라는 그릇된 신앙관을 가진 자들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믿는 거하고 세상 사는 건 다르다 그 말이죠. 요새도 교회 다니는 사람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들 있죠. 교회는 교회고 신앙은 신앙이고 나의 삶은 나의 삶이고 그렇죠? 그래서 교회를 떠나서 교회 밖에 문 밖에 나오면은 어떤 데는 신앙 생활 안 하는 세상 사람보다도 더 악한 일을 하고 오히려 조롱을 받기 이전에 사형의 이슬로 돌아가는 그런 신앙인들도 있잖아요. 근데 우리는 그 사람을 신앙인이라고 얘기했었잖아요.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다는 거죠. 이처럼 당시 그레대 교회는 신앙적으로 뿐만 아니라 윤리적으로도 선한 행위를 불신자들 앞에서 본이 될 만한 모습을 보여줄 수 없었던 상황이었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느냐? 이 섬이라는 특이한 섬 때문에 또 이 이단으로부터 들어온 헬라 문화에서 오는 또 이 우리가 이 구약의 율법에서 오는 이런 것들로 인해서 혼선을 빚고 이게 옳다 저게 옳다 누가 이 옳고 그른 걸 판단해 줄 수 있는 선이 그어지지 않은 이런 교회였다고 우리는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이에 바울은 이러한 열악한 환경에서 목회하는 디도를 격려하며 거짓 교사들을 척결하고 교회 질서를 바로 세우기 위한 목회 지침을 주고자 본서를 기록하였고 그리고 이러한 일련의 목회 지침뿐만 아니라 성도들에게 바른 교회 생활 지침을 제시해야 하는 교회 지도자들의 책임과 역할을 고치도록 하기 위해 목적을 가지고 이 편지를 썼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한편 이상과 같은 내용의 본서는 다른 목회 서신과 마찬가지로 단순히 당시의 디도교에만 필요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교회 지도자들에게 바른 가르침과 모범적인 태도의 중요성을 성도들에게는 바른 가르침에 입각한 바른 삶의 중요성을 깨닫게 해준다는 점에서 모든 세대의 모든 교회 구성원들에게 필요한 가르침을 담고 있는 책이라 할 수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이 책이 필요합니까? 안 필요합니까? 역사적인 배경을 훑어보니까 요새 시대에 얼마나 이게 필요한 얘기들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석 장밖에 조금만 되는 이거지만은 그냥 넘어가는 그냥 무시해버리는 이런 삶 속에서 우리는 조금 신앙생활하고 있다는 거죠. 자, 이런 곳에서 우리는 헤어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그 길을 향해 달려가는 자가 되면 안 됩니다. 우리는 잘못된 것, 선지자들, 예언자들, 그 다음에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이 하나님 말씀 가지고 얘기해놨던 것들을 거울 삼아서 그 거울에 나를 비춰보고 나의 모습을 찾는 이 시간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믿는다고 해서 다 믿음을 선포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 믿음 안에 하나님이 주신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설포할 때 우리 하나님은 그 말씀대로 살아 역사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 살아계신 주님, 부활하신 주님은 여러분과 저 옆에 조금 더 서 계십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그 주님을 바라봐야 합니다. 그 주님이 이 시간에 내 옆에서 나한테 뭐라고 얘기하시는지 나를 무슨 모양으로 보고 계신지를 우리는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주님의 음성이 내 귀를 두드릴 때 나의 마음이 격동하고 폭차고 참으로 감당할 수 없어서 떨리는 마음으로 주님을 바라보며 기도하는
이 모습이 참으로 아름다운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이 복음의 말씀이 선교지 각각 곳에도 전해지기를 바랍니다. 예수를 믿기 위해서는 내가 먼저 하나님 말씀에 복종하며 그 말씀 안에서 내가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를, 내가 어떤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지금 받아가지고 이 말씀이 앞으로 나에게 어떠한 나의 인생 삶을 좌우하고 인도해 갈지를 기억하며 깨달으며 바라보며 그 말씀을 묵상하는 자가 돼야 하나님이 사랑하는 아버지의 백성인 줄로 저는 생각을 합니다. 성경에 보면 신백성이라는 게 나와요. 이 백성이라는 뜻은 참 여러 가지 뜻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뜻 안에서 우리가 신백성이 됐다는 그 말씀을 우리가 깨달으면서 오늘도 신백성이 가야 될 모습과 신백성이 하나님 앞에 고백해야 되는 것들이 무엇인 것들을 잘 우리는 증거하고도 남을 수 있는 이런 사람들이 돼야 될 것입니다. 디도는 바울에게 복음을 듣고 그리스도인이 된 헬라 사람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3절 디모도 디도서 1장 4절에 보면 나와 있습니다. 바울의 서신에는 등장하지만 사도행전에 나오지 않는 이유는 누가의 친척이거나 형제였기 때문일 것이라는 주장도 있습니다. 왜 디도는 이런 큰 사도행전의 일을 했는데도 사도행전에서는 이름이 디도가 나오질 않아요. 그게 상당히 좀 아이러닉한 건데, 그 어떤 신학자들은 그렇게 얘기하고 있다 그 말이죠. 누가의 친척이나 형제였기 때문에 거기에 실리지 않았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다 그 말이죠. 디도는 바울과 함께 그리스도 사람들에게 전도하였으며 그곳에 남겨진 장로들을 세우고 교회를 돌보는 일을 하였습니다. 디도서 1장 5절에 보면은 그 후 바울에 의해 니고 분리로 오도록 요청받았으며, 디도서 3장 12절 달마디아 오늘날의 유고슬라비아입니다로 가서 복음을 전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디모데 후서 4장 10절을 보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러한 디도, 그 디도가 오늘도 이 아침에 그 자기가 겪었던 모든 편지의 내용들을 가지고 우리의 가슴들을 두들기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이 디도에게 역사했던 것들을 내가 너에게 증거한다고 이 시간에도 우리에게 마음을 두들기고 있습니다. 그 말씀이 나의 귀한 살아있는 동력의 말씀이 되어서 오늘도 이 아침부터 하루를 지나가는 과정과정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떠나지 않게 하시고 그 말씀 안에 내가 새로 세워지는 자가 되고 그 말씀 안에서 달려가기에 부족함이 없는 능력의 소유자들이 되어서 피곤과 괴로움과 어려움을 벗어나서 오히려 하늘부터 내는 평강과 기쁨으로 충만해지는 이 한 시간 되기를 소원하면서 말씀을 맺습니다.